식단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체파타 토요일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나는 두 분이십니다. 몸매는 근육질, 하지만 성격은 에빼씨. 에빼씨가 뭔지 알아요, 홍석천씨? 애교 빼면 시체. 홍셀럽 홍석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빼씨 석천이에요. 네. 목소리는 이성균, 몸매는 캡틴 아메리카 빵빵이 아저씨야. 너튜버 김결아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동굴레 하나,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못 만들어. 야, 나 끝까지 간다. 네. 와. 이성균 성대모사는 가능하지만 네. 골격이 네, 네. 캡틴 아메리카는 아, 아닙니다. 아, 겸손의 말씀을. 겸손. 마음이 아픕니다. 자, 네. 잠깐만 홍석천씨. 네. 홍석천씨도 이 정도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 전 개인기 없이 30년 가까이 연예계에서 버티는 유일한 좋아,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홍석천 씨가 홍석천 씨 개인 저기 그 성대모사 하나 해주세요. 오늘따라 우리 김계란 씨 미워 죽겠어. 예, 영원한. 예. 왜 또 저를 또 미워하고 싶죠? 이쁘단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냥 대충 받아 먹어요. 예. 아, 죄송해요. 예. 냠냠냠. 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빡빡이 아저씨는 그 애교 아니 저기 미워 죽겠어 그 유행어를 모르십니까? 아이 저희 그 프로티스 오셔서도 자주 했습니다. 아, 김계란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란부터 시작하셔서 사실 본인만 모르시는 개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은 김계란, 나는 김계란. 게이츠 말아요? 네.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저번 방송이죠. 네. 이제 스쿼트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뭐 100개를 해요? 막 1000개를 한다고요? 막 이런 무식한 질문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좀 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3421님이 화정언니 저는 언니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스쿼트 30번 하면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나쁜 레퍼런스 아닙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 저 이제 60번 해요. 어? 예, 와, 예, 늘어나 점진적 과부하. 예, 여러분 예, 옛날에 예. 밀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밀로가 진짜 어렸을 때 송아지부터 천천히 네. 매일 한 번씩 든 거야, 이 송아지를. 그 나중에 송아지가 황소가 돼서도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제 밀로 이야기로 굉장히 밀로가 누구예요? 밀로 진 마일로라 아 진 마일로 그 체육관 이름이고 마일로라고 해서 그 고대 이제 이집트였나 아, 그, 아. 그리스 로마 그리스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장사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천하장사 만만세 강호동 같은 네. 분이시구나.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스쿼트를 이제 무조건 이제 올해 들어서 왜 그냥 진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개라도 한다 이런 네, 걸로 왜 그렇죠. 꾸준히 저 이제 스쿼트를 정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엔 진짜 막 15번만 해도 심장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60번 해도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번 그러면서 내가 이게 100개, 200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럼요. 조금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3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점진적으로 지구력과 체력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1000개가 가능한 예. 거지 예. 1000개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못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약간 세 다리였거든요. 되게 가느다란 다리였고 50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빠지는 데가 하체 근육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골프를 살짝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체가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스쿼트라고 스쿼트.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2010님 같은 분이 또 예. 저도 스쿼트 한번 하면 200개씩 해요. 와우. 제 나이 50입니다. 운동이란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낸 거 아니고요. 예,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쿼트. 네. 근데 김지혜 씨가 숨 쉬는 것도 숨쉬기 운동 아닌가요? 그죠. 횡격막 운동이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지혜님 이러시면 호흡 안 돼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혜님 네. 일단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지혜 씨가 말하는 숨쉬기 운동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왜 복식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밤에 잘 때 명상할 때도 그렇고 잘하면 굉장히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네. 너는 모르죠, 계란님. 아, 저 알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 연기를 배웠던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가, 나 하나 달아 봐봐서 하자, 잠깐. 그 밑에 배꼽 밑에서 아, 그거를 이제 1, 2, 3, 4, 5 쉬고 1, 2, 3, 4, 5 이거가 되게 나중에 땀이 나요.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뱃살 빼는 데도 도움 됩니다. 이거 하세요. 지혜님처럼 그냥 막 쉬지 마시고. 자, 8597님이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해준 음식만 받아 먹어서 몸이 공이 되어가는 중인데요.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 방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재밌는 운동 추천해 주세요. 자, 이 코너 들으면서 계란님과 함께 춤이라도 출게요. 아, 요즘은 또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게 좀 현실성이 그러네. 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무조건 뭐 하면 네. 병원에서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자가격리 해야죠. 스스로 해야 집에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어떻게 좀 일단 땡튜브에 홍석천 TV를 검색하시면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집에서 아니 김계란 씻고 있는데 얘 너무 많아. 얘 인간이 너무 많아. 나는 없어.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게이치 말아요. 한번 꼭 찾아주세요. 게이치 말아요 한번. 아니 재밌게. 그러면 계란님 뭐 이게 뭐 방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스쿼트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일단 저는 사실 그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우리가 또 일단은 정확하게 이 확실하게 분석이 된 녀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회복될 때까지는 사실 그냥 조금 가볍게 혀라. 움직이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 네, 뭐 병이 사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저는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주일 그냥 푹 쉬어라. 그냥 마음 편해. 마음 편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은 편하네. 그러네. 그렇죠? 아무것도 관대하나? 그러니까. 아니,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오케이 오케이. 네. 걸리면 예, 빨리 낫고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라 이거죠? 네, 네. 그죠, 그죠. 빨리 회복에 전념하라. 사실 근데 네.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혹시라도 이렇게 뭐 코로나에 뭐 하든 이게 면역력이나 이 건강이 기본 받쳐주고 있으면 예. 걸려도 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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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사전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허, 건강하게 잘 먹고. 그래서 우리 코너 잘 보고 듣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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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천 TV 좀 보고 그래.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이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뭐 진짜 골고루 영양소 있는 음식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맞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고 뭐 또 뭐 스트레스 없이 남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뭐 이렇게 참 간단한 건데 이거를 50년 60년째 못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안 아프면 건강한 거예요. 예. 근데 남하고 말싸움하면 그것도 좀 다이어트 되지 않나요? 막 나 승질 날 때 소리 지를 때 막 막 기운이 빡빡 나가가지고 나중에 배고파지던데. 한번 싸워볼래? 계란아? 갑자기요? 어. 저는 방귀 낄게요. 예. 어머 어머.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박이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네.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측해 보고요. 그에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드립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자, 싸이 노홍철의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박수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월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친구 결혼식에 구남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치킨과 등갈비를 망설임 없이 끊고 다이어트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구 남친인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 자 생각보다 네. 건강하게 뺀다는 게 쉽지도 않고 빨리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식단은 아침엔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그리고 사과 한쪽을 먹고요. 점심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먹게 돼서 일반 한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박나래 씨가 먹었던 미역국수에 양배추, 당근, 오이를 썰어놓고 닭가슴살과 함께 먹죠.
첫 한 달에 4kg가 빠지길래 와 이대로 하면 결혼식까지는 무난하게 10kg 이상 빠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두 달째 들어선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아요. 자, 지인 말로는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너무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살을 더 빼려면 여기에 어떤 걸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은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갑상선 저하증을 9년째 앓고 있어서 앉아있기만 해도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5월까지 두 달 남았는데 건강하게 5kg 정도 더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박수진님 사연 잘 받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두 분이 두 분이 남자분이라 그런지 공감을 못 하시네. 구남친. 아니, 예, 구남친이었는데 왜? 아니 뭐를 이렇게까지 뭘... 구남친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머. 돈을 빌린 관계인가? 약간 게. 아니. 결혼식장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상관이 없고 나도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지만 나의 예쁜 모습은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후회를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후회 좀 하게끔. 아,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죠. 이미 헤어졌고 이미 다시 뭐 어떻게 해보자고 이분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정신적 후속탈을 위해. 그죠 그냥 나의 이쁜 모습 봐라. 너랑 헤어졌던 여자가 아직도 건재하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진짜 다이어트 성공해야 돼요. 아니 진짜 자 다이어트 이렇게 지금 충분히 한 5kg 4kg 빠진 것 같은데 안 돼 그걸로 모자라 10kg 이분이 10kg 그래야 막 번쩍 뛰거든. 그러면 네. 아름다운 모습 좀 모습인데 네. 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무슨 돈이 없으면 명품 대여샵에서라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명품으로 휘 감고 명품 백 하고 이거에 뭐 하루 100만 원 쓰고 나 구남친 앞에 가는 게 나은 건지 자 내가 신부가 아니잖니. 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여기 네네. 보세요. 여기 네, 봐 예, 예. 선생님 봐 네. 네. 너무 빛나지 않나요? 네. 동시에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품을 들어도 좀 내 몸이 예쁘고 있어야. 날씬하고 이래야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체가 명품이 돼야지. 아니 여기에 막 그냥 명품으로 휘감갖고 내 눈, 코, 입 간신히 보이면 뭐해. 내 몸이 명품이 되면 정말 간단한 그런 원피스 하나 입어도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잘하는 누나는 왜 운동을 안 하세요? 그러게요. 하고 있잖아. 오늘 첫날. 그럼 이왕 운동하는 김에 몸을 명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 첫날. 자 그럼 우리 두박을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그렇군요. 아 이거는 뭐 진짜 지금 사귀는 남친이 오는 것보다 더 여자들에게는 큰 겁니다. 일단 또 수진님이 굉장히 또 이제 약간 진짜 진심으로 약간 이거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드리죠. 좋습니다. 너무 잘 지금 시작하고는 있는데. 아 근데 사실 또 갑상선 저하증을 9년째 앓고 계시다고 하니까 무리한 운동은 할 수가 없는데. 식단으로만 현재 4kg를 감량하는데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죠. 이제 조금 이분이 더 욕심을 내셔서 이제 4kg만 더 좀 빠졌으면 좋겠다. 왜 앞으로 이제 두 달 남아 있으니까 못할 건 없지 않나요? 일단은 가능하고요. 근데 저하증이라서 감량이 조금 약간 정상적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물론 잘 빠지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일단은 평소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이제 확 빠져나가서 초반에는 확 이제 잘 빠졌다가 이제 정체 구간이 오죠. 그때부터는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고 그 체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기에 점점점 안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수진님이 급해 보이시니까 급해 보이시니까 지금 일단은 식단을 여기서 더 줄이기보다는 점심에 이제 일반 한식을 드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부장님한테 이제 부장님하고 싸울 기세로 일반식을 약간 식단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시락으로.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먹는 식단을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양을 양을 좀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운동량을 늘리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사실. 그렇군요. 운동량은 고강도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걷기로 그냥 이제 동산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 위주로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kg 정도를 더 빼고 싶다면 그 점심은 회사에서 그 일반식을 먹잖아요. 그거를 살짝 좀 더 신경 쓴 도시락으로 그렇죠. 뭐 달걀 두 개에다가 뭐 이렇게
뭐 닭가슴살이다 아니면 뭐 현미밥 이렇게 더 맛있게 하여튼. 네. 예. 근데 그죠? 제가 직접 해봐서 경험을 했는데 저도 이제 촬영을 지방으로 가다 보면 다들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예. 그리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예. 드라마 촬영은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선구이 쪽으로 가세요. 아, 생선구이 맞아, 쪽 우리 계란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예. 뭐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너무 아. 좋다고 그리고. 밥을 한 공기를 주잖아요. 딱 이렇게 식당 밥 한 공기 주잖아요. 그럼 딱 그거에 한 처음에는 반도 힘들어요. 3분의 1. 3분의 1을 버려. 옆에 다른 분한테 더 한 숟갈 더 드세요. 줄여. 그러다가 반 줄여. 그러다가 또 반 줄여. 그렇게 하면 나중에 쫙 빠집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주변에 네. 많이 먹는 친구라면 두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 친구를 딱 둬가지고 그냥 약간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하는 애를 좀 약간 포섭을 해가지고 얘다 너 먹어라. 네, 계속해서 평소에 먹는 것들도 조금 계속해서 네. 좀 훔쳐 먹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박수진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 위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하나 사만아님이 화정 언니 줄넘기 하는 영상 보고 웬디인 줄. 20대 못지않게 아주 잘 뛰시던데 스쿼트 500개도 곧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레드벨벳 웬디예요. 지금 영스트리트 DJ인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 줄넘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네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네네. 종종 이런 운동 꿀팁 영상들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그때 우리 저기 김기란 씨가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그 스쿼트 아니다 플랭크 되게 잘하는 법 예. 크롤링 운동 알려드렸지 않나요? 예, 네, 이렇게 네, 그쵸, 그쵸. 합리적으로 하는 법 알려주셨는데 그때 되게 신선했어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쵸? 좋은 거 많습니다. 진짜. 좋은 거 많습니다. 진짜 계란님하고 같이 운동하면 기가 막힌데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거 많습니다. 시작하세요 화정님나. 근데 요즘 주변에 운동을 하시려고 연락이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했니. 저 스쿼트 지금 60개 이상 하잖아요. 더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아까 이제 들어오는데 그 경비 아저씨 그 있잖아요. 이 예예. 네. 예. 네. 경비 선생님께서 이제 지나간 사람 저 사람 그 구준엽 맞죠? 매니저님한테. 저 지나간 사람 저 구준엽 씨 맞죠? 예예. 예. 예. 예? 예. 홍석천이죠. 뭐 이 예. 얘기 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김다슬님이. 근데 네. 근데 석천 오빠 별그램 보니까 밤을 한가득 가드셨던데 밤도 탄수화물 아닌가요? 야밤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계란님 석천 오빠의 야식 밤 적당한 양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밤 어떤 거예요? 전 밤을 먹던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 좋아서. 밤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아 그런가?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막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이거 딱 15분 구우면 너무 맛있거든요. 맛있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칼집으로 낸 밤이 있어가지고 예. 옛날처럼 칼로 안 까고 손으로 퉁 하면 딱 까져. 이게 중독이야. 하나 먹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밤이 진짜 좋아요. 와우. 근데 마찬가지로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아. 근데 요즘 또 스테비아 밤 나온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요즘 진짜 그 배달 어플 켠 다음에 스테비아 군밤 하면 먹으면 와 이거 꿀밤이에요. 와 주먹을 먹는 거.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맛있겠네. 네,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근데 뭐 밤이든 뭐든 하여튼 뭐 홍석천 씨처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씩 이게 뭐 땡플 보면서 뭐 이게 TV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는 재밌어 가지고 말만 들어. 근데 난 밥은 생률도 맛있어. 생률 너무 맛있지. 아, 그렇죠. 아우 그 식감도 너무 좋고. 누나 저 초대해 주세요. 옆에서 잘 까드릴게요. 이렇게 밤 그래. 까드릴게요. 그냥 깐밤 시켜요. 네? 다 까져 있더라고요. 요즘. 아 그런 것도 팔아요? 그럼요. 예. 집에 오지 말란 얘기죠. 아니 와요. 근데 이게 와요. 결국 그런 네. 것 같아. 저희가 꼭 이제 까는 친구들 중에 쉬지 않고 먹는 애들이 있어. 귤. 맞아. 땅콩. 뭐 밤 이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딱 정해놓고 안 보이는 곳을 하더라고. 옆에 맞아. 있으면 심심해서 그냥 막 입이 심심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견과류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견과류에서도 땅콩이 참 맛있는데.
땅콩은 견과류 안 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좀 지방이 많다고. 아~ 좀 또 땅콩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 왜 맛있는 건 많이 먹지 말라 그래. 아몬드도 맛있잖아. 네? 저 아몬드 호두. 아몬드 너무 맛있죠. 네, 사실 맛으로 아몬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면 피스타치오 못 이기죠. 그치 그치. 최고봉은 뭔지 알아요? 마카데미아. 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네. 그렇죠? 저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알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시 돌아왔겠어. 맞아요. 자, 얼마나 맛있으면.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남효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운동한 지 열흘 된 새내기 헬리님입니다. 제가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해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러닝머신 속도를 4.5에 두고 각도를 4.5에 맞춰 천천히 워밍업을 하고요. 사이클 강도를 8에서 9로 하고 탑니다. 그리고 나서 스태퍼도 합니다. 그 다음엔 다리 운동을 바로 시작해요. 레그 프레스, 뭐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힙 어덕터를 각각 10번씩 3세트, 총 30번을 하고 상체 운동은 택덱 플라이, 숄더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를 각각 10번씩 3세트, 총 30번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제 생각에는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마다 소리가 좀 났거든요. 무릎이 좋지 않으면 이 운동을 피해야 될까요? 허리랑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헬스 순서가 괜찮은지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남효진님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우리 효진 씨 그 이름으로는 여자분 같으신데 그렇죠? 30번, 네, 10번씩 3세트 뭐 총 30번 한다는 거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은데 네. 운동을 뭐 그 헬스장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예, 나는데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효진님의 니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무릎에서 이렇게 연발음 같은 이제 뼈에서 소리가 날 때는 통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통증, 같아요. 예. 네, 통증이 없으면 일단은 뭐 그렇게 무슨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근데 할 때 좀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좀 약간 불편하고 통증이 나시면 일단 당연히 병원 가시는 게 가장 병원을 가서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일단은 조금 무릎 주변부 즉 이제 다리 전체의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로 마사지로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에서 허리랑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딱히 피해야 될 운동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예. 하는 동작마다 통증이 있으면 피해주는 게 좋아요. 네, 할 때 통증이 있으면 피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치 근데 그 자세가 잘못돼도 통증이 있잖아요. 평상시의 그죠? 자세나 예. 이런 운동할 그러니까 때의 자세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머신 운동이라서 이게 웬만하면 자세를 잘못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효진님 자세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예. 레그 익스텐션에 뭐 그 다리 넣는 곳에다가 뭐 머리를 넣거나 이제 뭐 팔로 뭐 당긴다든지 아니면 뭐 뻥뻥 찬다든지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니까 무조건 통증이 있다면 멈추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났을 때 통증이 없다면 계속해도 된다는 근데 건가? 보통 이제 어떤 분은 특이 체질이어가지고 관절이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빠졌다 떨어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졌다 많이 있지 않나요? 또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기포? 네,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없다면? 딱딱 소리라는 게 좀 약간 거슬리면 주변부를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뼈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이유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이거 막 딱 이거다라고 제가 그렇지, 이제 막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예. 이게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원 먼저 한번 가보시고 근데 병원 갈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주변부 근육들을 한번 풀어주자. 통증이 있으면 운동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헬스 순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운동한다면 레그 익스텐션하고 레그 컬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레그 프레스를 놓을 것 같다. 아, 네, 그 정도. 숄더 프레스 마지막에 보내고. 자, 그럼 남효진님 일단 무릎에 통증이 있는지 지금 이제 통증 말씀 안 하셨고 소리만 말씀하셨으니까 통증 있는지 잘 체크해보고 네. 통증이 없다 그러면 무릎 주변을 좀 잘 마사지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동의 순서는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 좀 진짜 예. 칭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열흘 됐는데 딱 해가지고 예. 이용할 줄 안다라는 예.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자, 원어원의 활활 듣고 올게요. 자, 그럼 이번 사연은 우리 홍석찬 씨가 소개해 주세요. 자, 익명을 요청한 모태 통통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160cm 59kg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의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몸무게 5를 어찌저찌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과음이나 과식이 좀 과한 날은 몸무게 앞자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해요. 6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살짝 네. 바뀐다고 했잖아. 갑자기 네, 바뀔 이유는 없고요. 살짝. 예. 저는 한평생 엄청 비만은 아니지만 살짝 보통에서 통통 사이에 있는 그런 몸으로 살고 있는 모태 통통입니다. 남들처럼 운동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도 없었는데 최근 오랜 연애를 끝내고 나도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열심히 찾아보고 김계란님 너튜브 피지컬 갤러리도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평생 다이어트를 안 해봐서 그런가 이런 영상이나 다이어트 조언을 들어도 뭔가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슬슬 걷는 것도 해보고 출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도 하지만 딱히 살이 빠지는 것 같진 않고요. 밥 한 숟갈 덜어 먹긴 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나 의심이 들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시작이 반이라던데 그럼 저 반은 성공한 건가요? 네, 모태 통통이님 사연 잘 받았고요. 귀여워. 백화점 너무 귀여워. 예,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사실 뭐 요즘 다이어트 뭐 운동에 뭐에 뭐 요가에 필라테스에 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 한 번도 다이어트를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분이 그냥 슬슬 걷는 것도 해보고 뭐 밥 한 숟갈 덜어 먹긴 해보고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나 의심이 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김계란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덜 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게 다이어트입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여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모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책에 앉아서 뭐 그 전에 1시간을 공부했으면 1시간 30분을 공부했고 뭐 밤에 5시간 잤는데 이제 4시간 자고 그럼 성적이 막 서울대 갈 정도로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뭔가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약간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김계란님 일단은 석천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아, 뭐 이분은 서울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네. 저는 대학교라도 가고 싶어요 수준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더라가 진짜 막 아 하면서 이제 그냥 TV 보다가 그냥 진짜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야 되고 막 견기에 앉았는데도 막 휴지가 다 0단어로 돼 있고 이러면 전 진짜 막 와, 못 적응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천천히 접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그 부하를 늘려나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부 뭐요? 부하. 아, 부하. 네, 부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슬슬 걷는 것도 해보셨으니까 오케이 걸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인간은 걷는 동물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뛰어도 보고 이렇게 걷는 거에서 이제 뛰어도 보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 한두 정거장 이제 전에 내려 걷기도 하고 하면 뭐 세 정거장 전에 이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를 더 크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아침에 버스를 탈 때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차 타는 거예요. 이런 달릴 수 있게 예. 이런 극단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이런 15분 전에 나가서 여유 있게 탔으면 한 7분 전에 나가서 뛰어가면서 그
버스를 쫓아가면서 아저씨 이것 좀 세워주세요 이런. 진짜 저 이런 메소드 연기 진짜 너무 네. 진짜 이런 극한의 상황을 부여하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냉장고도 저는 부모님이 한번 조금 자물쇠로 잠궈놨으면 좋겠어요. 못 열게. 네, 못 열게 그래가지고. 어허. 그럼 이제 그 풀다가 시간 다가가지고 아침 먹을 시간에 풀다가 점심이 됐어. 그럼 아. 한 끼 아낀 거잖아. 아. 점심 저녁 먹는. 배달 앱도 없애버리고. 배달 없애버리고. 어, 배달 못하게. 네. 근데 또 사람이 그 달려가는 버스를 달려가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론은 뭐든지 쉽지만 사실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의지의 문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지가 생기느냐? 네. 그 의지가 진짜 돈을 주고 파는 거면 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홍석천 씨가 또 아무래도 이런 또 의지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이제 어디서 오게 할까요? 사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목표.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뭐냐? 몸을 바꿨을 때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냐. 저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몸을 만들었어요. 예, 돈 몸을 쫙 만들고 나의 그 노하우를 이제 콘텐츠를 팔아야지. 뭐 예.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네. 50 넘어서는 건강하게 사는 게 1순위다 내 인생에 이 목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거꾸로 이런 분들이 잘 생각했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층, 4, 6층 요때쯤으로 좀 옮겨놔요. 사는 거를. 그래서 집까지 옮겨야 돼? 집으로 옮겨. 고층이 제일 좋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 17층에 살거든요. 17층까지는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들어. 아, 맞아요. 아, 이건 너무 네. 말이 안 돼. 5, 6층이 제일 좋아. 몸 만들기에. 네. 계단을 타세요. 예. 무조건 계단 타시고 연립에 산다. 예. 엘베 없는 대로 집을 구해. 아, 그래서 또 매물이 싸게 나와. 그렇지. 4층. 그 매물이 싸게 나와. 4층 그렇지. 요쯤을 예. 공략해. 네. 아래 위로 계속 걸어 다녀. 살 빠져.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홍석천 씨 얘기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건강하게 산다 이러면 뭐 조금 더 먹고 조금 덜 먹고 하지만 그래도 20, 30대 정말 목표가 있다. 그래, 목표가 내가 내 몸을 한번 바꿔 보겠다. 그리고 나도 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럴 때 그 목표를 향하고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향하고 아니면 나는 아니야 그런 것보단 난 그냥 하루하루가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밥 먹을 때 한 숟갈 덜어내고 조금 걸을 거 더 걷고 이러시면 될 것 같으네요. 저 모통님한테 어떻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보통 일단은 나도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이제 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불명확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뭔가라는 게 목표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우시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동안 3kg를 빼겠어. 혹은 이제 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출퇴근길에 뭐 세정류장부터 계속해서 내려갈 거야. 이런 뭔가 하나의 작은 누구나 이제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작게 최종 목표까지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체득해 나가는 게 지금 모통님한테는 꼭 필요한 거 하나하나 필요하네. 성취하다 보면 이게 더 큰 성취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불 개는 뭔가 나 오늘 하루 이제 하나 했다. 약간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미 해병대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개고 나오는데. 아, 괜찮아요. 요즘은 또 나중에 되면 이불 개주는 또 뭐 로봇이. 로봇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걸 또 생각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식단 일기, 운동 일기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한 고민 사연도 환영이고요.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자, 이게 주말 정말 두 분과 함께하면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자, 토요일 지나면 일요일이 오잖아요. 네. 등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계란님도 등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좋아요. 운동에 너무 좋죠.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등산. 공기도 너무 맑고. 네. 그러니까 좋아요. 정말 등산을 하면 안 쓰던 근육을 다 쓰나 봐요. 그 다음 날 못 일어나겠더라고. 맞아. 진짜. 그 처음부터 높은 거 욕심내지 말고. 맞아. 남산이라도 한번 서울에 30분, 있는 분들. 30분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천천히. 그래요. 주말을 이제 정말 멋지게 잘 보내면 월요일 한 주가 너무 산뜻할 거예요.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